28살, 26살이시던 해에 만나셨습니다. 그게 1965년 결혼, 맞죠? 결혼한 해. 1965년에. 예. 네. 그때는 텔레비전 없을 때예요. 네. 58년 9월에 성으로 입사를 해서 네. 59년에 총알 좌로부터 부대행사로 오늘까지 왔죠. TV는 먼저 성우는 선배예요. 1년 선배. 선배님이 KBS 3기. 3년 선배죠. 아니 2기가 선배죠. 3기고 내가 4기니까. 그게 3년 차이예요. 네. 3년 기수는 차이. 1년 차이에 차이? 연수는 3년, 3년 차이. 그러면 그냥 서열 이런 것도 그냥 없이 그냥 다 동료의 개념인가요 그때는? 아니요. 텔레비전 쪽만 그렇죠. 성우로는 당연히 선배고. 따뜻한 선배님. 네. 어려운 선배님이셨어요? 까칠한 선배님. 뭐 지금도 뭐 그냥. 지금도 까칠해요. 네. 네. 매력이시니까. 어떤 후배셨어요? 건방진 후배지. 뭐. 건방진 후배지. 뭐. 맨날 이 남자는 네. 내가 알고 있는 남이루라는 남자는 네. 연애할 때서부터 첫인상이 등 KBS가 남산인 시절이에요. 네, 네. 등나무 밑에서 그때는 양문문고라고 세계명작 집이 작은 포켓용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맨날 책만 읽는 남자였어요. 그렇지. 그게 했대요? 멋있었어요. 나는 그랬는데 그 속았지 그게. 그거 때문에 속아서 연애를 했지. 네. 근데 그때부터도 까칠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여자 특히나 여자 성우들하고 말을 안 하는데 단지 내 친구 차를 사준대 나더러 차 마시러 가자고 안 그러고 맨날 내 친구한테만 해. 그러니까 그냥 난 당연히 가는 거야 그냥 셋이는 친하니까. 어울려서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당구에서 말하는 쓰리쿠션이라는 거래. 내 친구를 통해야 네, 그렇죠. 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은 있어서 직접 좀 얘기하시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니까 건방져서 그랬대잖아 내가.